이렇게 오래된 거는 안에 흙자리 같은 게 나오면 대놓고 말랐다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좋은 데는 아닙니다. 각도를 몰라 했더니 깨져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 자, 방금 요만큼 가지고 그랬죠. 옆으로 보면 얼마큼 더 가야 되는지, 이 거리 조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끝에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너무 더 하다 안 되죠. 자, 평상심 연습. 이만큼 들어갔죠. 자, 이거 돌려서 보면, 각도가 42도로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실은 제로를 보니까 왼손 42도네요. 42도. 자, 내려내기는 42도. 자, 근데 되는 부분 여기를 제가 해볼게요. 자, 소리. 소리 나야 돼요. 각도 잘 배졌죠? 좌 내려내기. 자, 우 내려내기. 소리 나야 돼요. 자, 측면에서 보면. 좌 내려내기. 우 내려내기.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려대기가 대부분 이렇게 가슴 높이 이하로 했을 때는 좋아요. 자, 이거 높은 건 좀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내고 올려대기 여기서 좌 올려대기. 자, 틀어지면 허리 힘으로 더 쉽게 내리죠. 소리가 유독 소리 나야 됩니다. 소리 나죠. 자, 내려뱀 후 올려뱀 때 그 거리에서 자 올려내기를 내려뱀 깊이만큼에서 배지면 안 되십니다. 자, 내려내기를 올려내기를 내던지듯이 위로 던져야 됩니다. 위로 던지듯이 쳐야 면책할 때 뒤에서 뛰어들어서 차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제자리에서 올려내면, 내려내면 제자리에서 올려내면 안 되시죠. 그러나 뒤에서 앞으로 내던지듯이 해야 잘 되죠. 지금 내기 위치인데, 이형을 때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천천히 각도 맞게. 자, 어쩌면 42도.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발도를 해서 머리 위에 스카리 우측의 좌측으로 소리 나게. 자, 여기서 멈춥니다. 좌 내려드립니다. 자, 다시 중간 서서 이번에는 왼발이 앞으로 나가서 칼은 왼쪽에서 우측으로 소리 나게 되죠. 중간에서 들어와서 이번에는 우 올려대기 되죠. 자, 올려대기는 발이 더 가야 된다 그죠. 제자리 내려댄 것만큼 그 자리는 잘 안 되지만 쑥 들어가야 됩니다. 쑥 떠져야 됩니다. 자, 좌올려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되죠. 쑥 들어가서 탈을 내던지듯이 해야 되죠. 좌우 올려대기죠. 자, 이게 이제 연속대기가 되면 우 내려내고 이어서
좌우로 되는 거예요. 이걸 연속배경이라는 연속을 지금 작아서 변한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는 좌대로 되고 우울로빙 연속배경 해보겠습니다. 자 우울로빙 들어감수리 자 다시 이번에는 우대로 되고 자 있다고 치고 짧아서 다시 올려볼 때는 들어가면서 내려야 됩니다. 각도는 42도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대화문은 지금 그다지 좋은 대화문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바닥이 굉장히 촘촘하죠? 이러면서 대화문 선정식 유리상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화문은 이게 딱합니다. 곱사 대화문 같은 건데 좋지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한 개 남았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베이징 할 때는 대나무 베이징은 수평 베이징이 없습니다. 수평 베이징은 대나무가 1년생 보라도 칼벨입니다. 특히 대나무는 좌우 내려대기, 좌우 올리대기만 합니다. 수평은 집단 다다미만 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발도를 하죠. 자, 좌우. 역시 마리오 보니까 세네요. 자, 내려뱉죠? 올리베기. 이 마디에 오니까 이게 옹이, 그, 보통 나무에 옹이 같은 역할을 굉장히 셉니다. 웬만큼 해주는데 막 날아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좌우 올리베기 할 때 소리 나야 됩니다. 소리가 나고 밀어 던지듯이 해야지. 그냥 가서는 안 되죠. 소리 나서 쏙. 우베기도 마찬가지. 내려된 높이, 위치, 길이 그대로 반대집니다. 자, 내려내고 올려낼 때는 이렇게 나가줘야 되집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우리 이영웅. 여기 오십시오. 오늘 수고했어요. 첫 대기 보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많이 배워야 되겠네요. 그게 실제로 보니까 그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죠. 네. 우리가 이제 이 대기 하면서 건강하려고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을 위해 되고, 특히 이렇게 뺄 때도, 이렇게 빼면 안 빠지는 걸 뺀다고 쭉 빼면 눈 뺍니다. 옆으로 빼죠.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빼고 넣고 할 때 칼 잘못하면 쑥 빠져서 손을 대기 위해 손 다칩니다. 그래서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오늘 수고했습니다.